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2020년 12월 1일 기준 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증시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S&P 500 상하이 10개 종목을 소개하고, 그리고 오늘의 빅6 동향과 주요 이슈 종목, 그리고 ETF, 그리고 장 마감 후 주요 종목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3대 지수의 경우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협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대가 반영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63% 상승했고, S&P 500이 1.13%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1.28%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의 경우는 최고치를 또 한번 경신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은 오늘 0.89% 상승 마감했고요.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한 개를 제외하고 10개 섹터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96%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IT가 1.41%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오늘 유일하게 하락한 섹터는 산업재 섹터이고요. 0.17%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제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보험업체인 링컨 내셔널이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열화상 카메라 업체인 플리어 시스템즈,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 뱅킹 서비스 업체인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 보험 업체인 신시네티 파이낸셜, 은행 지주 회사인 캐피탈 원 파이낸셜,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디어 업체인 팍스, 그리고 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인 테라다인이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금융 관련된 기업 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고요.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시장 조사 업체인 IHS 마켓이 오늘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자본시장 데이터 업체인 S&P 글로벌이 그 뒤를 이었고요. 독립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아파치, 종합 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엣지, 주택건설 업체인 레나, 산업자동화 업체인 라겔 오토메이션, 주택건설 업체인 DR 호튼, 농업용 중장비 업체인 디어앤컴퍼니, 그리고 주택건설 업체인 폴트그룹이 오늘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빅6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빅6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오늘 애플이 전일 대비 3.08% 상승 마감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연간 IT 컨퍼런스에서 아이폰 12 프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동사의 투자 의견을 중립, 그리고 목표 주가 106달러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형 기술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주요 6대 기업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08% 상승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1%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대형 기술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애프터마켷에서는 0.23%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존닷컴이 1.64% 상승 마감했습니다. CNBC가 동사의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연휴 매출이 강력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어드비 애널리틱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연휴 전자상거래 지출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90억 달러, 사이버 먼데이는 108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마존닷컴은 애프터마켓에서 0.09%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알파벳도 오늘 2.33%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별 이슈는 없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0.01%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은 오늘 3.46% 상승하면서 6개 종목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제한된 형태로 2021년 1월에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 가상화폐 리브라의 이름을 DM으로 변경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03%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이슈 종목이죠. 테슬라는 오늘 역시 3.02%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는 12월 21일 S&P 500 지수에 한 번에 편입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중에 주요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S&P 500 상위 하위 종목 설명드렸는데, 먼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보험업체죠. 링컨 내셔널이 오늘 5.68%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LNC이고요. 중국 차이신 PMI 개선과 또 미국의 추가 부양책 협상 및 백신 기대감으로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보험과 은행 등 금융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변화가 없었고요. 그래서 오늘 동종업체인 신시네티 파이낸셜이 4.78% 상승했고,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도 5.2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캐피탈 원 파이낸셜이 4.74% 상승했고요. 4대 은행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JP모건 체이스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시장조사 업체인 IHS 마켓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INFO이고요. 오늘 5.89%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죠. S&P 글로벌이 이제 동사를 인수합병한다고 발표하면서 두개 회사가 모두 어저께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이 인수합병에 따른 우려감이 시장의 우려감이 또 나타나고,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16% 상승 중이고요. S&P 글로벌은 오늘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인 블랙베리가 오늘 19.25% 상승 마감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BB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AWS와 차량용 데이터 플랫폼이죠. IB를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한 영향인데요. IB는 차량의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애프터마켓에서도 5.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4%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화상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는 전일 대비 무려 15.06%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ZM이고요. 전일 그 특징 주 시간에 마감 후 이슈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죠. 전일 장 마감 후에 발표한 2020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했는데, 4분기 가이던스도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반면에 실적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따라서 전일 마감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5.09% 하락했고요. 오늘도 애프터마켓에서 0.08% 계속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여행 업체인 트립어드바이저가 오늘 5.71%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TRIP이고요. 번스타인이 백신과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향후 실적 개선을 전망하면서 동사의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제시하고 커버리지를 개시한 영향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0.4% 상승 중이고요. 오늘 동종업체인 트립닷컴이 2.44% 상승했고, 익스피디아 그룹도 1.39%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카지노 업체죠. MGM이 1.98% 상승했고, 윈 리조트가 1.85% 상승했으며, 라스베가스 샌즈가 1.63%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업계의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1.3%, 힐튼이 1.17% 상승 마감했고요. 또 업체 중에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2.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요 ETF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락세가 좀큰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세계 주요 지수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iShares China Large Cap ETF,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FXI가 전일 대비 3.33% 하락했습니다. FXI는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대형주 지수에 투자하는 ETF이죠.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2004년 10월 5일에 출시되었고 현재 운용 자산은 4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리고 52개의 종목에 현재 투자하고 있는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메이투완이고요. 10.1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 섹터별 ETF 중에서 오늘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ETF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LE이고요. S&P 500에 속한 27개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1998년 12월 16일에 출시되었고 운용 자산은 128억 달러에 이릅니다. 사실 운용 자산이 많이 줄어들었죠. 주가가 워낙 빠지다 보니까. 그리고 27개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쉐브론입니다. 23.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그 외에 특수 자산, 그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ETF인데요. iShares North American Natural Resources ETF,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IGE인데요. 전일 대비 3.54% 하락했습니다. 이 ETF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88개의 천연자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01년 10월 22일에 출시되었고 운용 자산은 현재 3억 5천100만 달러 수준입니다. 88개 기업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역시 쉐브론으로 10.7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감 후에 이슈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개 종목 소개해드릴 건데요. 먼저 고객관리 솔루션 업체죠. 세일즈포스닷컴이 4.62% 하락 중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CRM이고요. 오늘 장 마감 후에 발표한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0.2% 증가했고요. EPS는 132% 증가했고요. 또 4분기 및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했는데 역시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며칠 전이죠. 업무용 메시징 소프트웨어 업체인 슬랙 테크놀로지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 오늘 인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총 277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하면서 마감 후 시장에서는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수를 당하는 슬랙 테크놀로지는 오늘 0.55% 장 마감 후 시장에서 하락 중입니다. 메시징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WORK입니다. 마찬가지로 정규장에서는 2.24%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장 마감 후 발표한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또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9% 증가했고 EPS는 흑자 전환했는데요. 세일즈포스닷컴과의 합병 소식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0.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그 실적을 발표한 회사인데요. 클라우드 스토리지 업체입니다. 넷앱이 장 마감 후에 5% 넘게 상승 중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NTAP이고요. 정규 시장에서도 1.59%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발표한 2021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 반면 EPS는 3.7% 감소했습니다. 유지보수 부문의 매출 성장이 제품 판매 부문의 부진함을 상쇄했고요. 영업현금 흐름이 개선되면서 주가는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기준 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